비오는 첫 차가 뭐야? 저요. 해요 그거. 그 뭐고? 갑자기 포르테쿱이요. 포르테쿱. 차 많다야. 차 많이 들어왔다. 이게 답니까? 어, 이게 다다. 이게 다 싹 다 올 벤츠다. 아, 진짜입니까? 우와, 벤츠의 아버지. 우와, 이 뭔가요? 벤츠의 아버지. 우와, 이렇게. 우와, 이거 완전 사고인데. 이야, 이거 간지지. 잠깐만 있어봐. 담배 좀. 라이터 버려라. 와, 야, 진짜 멋지다. 얘들아, 이게 진짜 간지지. 진짜 차 이쁜 거거든. 어? 와, 차. 아니, 대로동 봐봐. 와, 이쁘다. 와. 불러 불러. 주담 시리즈 아닙니까 이? 어? 불러. 와. 옛날 벤츠가 멋지네. 응? 이런 거 복고풍으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아, 옛날에도 이런 벤츠 이 마크가 있었구나. 와, 와, 멋있다. 벤츠는 진짜 벤츠다. 구형 이쁘죠? 좀 작네. 이런 게, 이거 말고 S클래스 있거든요, 형님들. S클래스. 옛날 거, 진짜. 진짜 오리지널, 진짜 야쿠자 풍 나는 거. 백미러 한번 보세요. 진짜 옛날 거 완전. 이거는 지금, 이거 옛날 건 옛날 건데. 좀 작은 차야. 이거보다 좀 큰 차 있어. 큰 차 고기 진짜 뭐 진짜 간지지. 깜빡이도 아직까지도 이런 거 달고 이래 주황 색깔 이쁘지. 지금 요즘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 어, 이렇게 나와야 또 간지지. 이쁘지. 자, 여기서부터 매장입니다. 중고차인데. CLF 250 디젤 포매틱. 어, 800만원. 어, 벤츠 800만원. 이게 C200입니다. 이거 C200. 예. 이거 가격 없네? 예, 가격, 이거는 그거겠죠. 솔드아웃, 이건 나갔네. CLS. 요거. 어, CLS. 포메틱. 형은 이 클래스는 이게 더 이쁘다 생각하는데. GDI요? 이거? 아니, 옛날 구형이. 아. 이 모델보다는. 저는 형님 벤츠 마크가 이렇게 올라왔는 게 싫더라고요. 형님. 아니 이 모델보다는 사실상 이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이쁘거든. 사실상 이 모델이 이뻐. 어, 남자들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 모델이 별로입니다. 이거 2600이네. 벤츠 마킹이 이렇게 올라온 게 싫더라고요. 야돈이 싫어한다. 예. 뭐 이래 그냥 박킹이 났지. 이거 완전 새 차네. 어, C클래스. 13년식 4300. 이 모델이 이쁜데, 벤츠는. 형님들. 이 모델이 이게 신칼라인데 이게 이쁩니까? 구형이 이게 이쁩니까? 이게 똑같은 이 클래스인데 이게 이쁘다 1번. 요 구형이 이쁘다 2번. 신형이 이쁘다 1번. 구형이 이쁘다 2번. 전부 신형이죠, 형님. 신형이죠. 아, 신형은 훨씬 이쁩니다. 나는 구형이 이쁘더라고. 벤츠는 구형은 진짜 저 눈 봐. 눈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저 신형 맞죠, 형님. 야, 차 괜찮네.
15년 5월식 5600 AMG인데 너무 5000km 타고 막 이랬네 이거. 벤츠도 형님들 저는 벤츠도 이 모델이 이쁘더라고요. 아, 이 모델이 형님 엘레강스 그거거든요. 벤츠도 신형보다 지금 나온 신형보다 이 모델이 이쁘더라 나는. 이런 모델이요. 이 모델이 눈이. 이게 그거잖아 형님 그 세단 형님 이거랑 이거 비추다 저거 비춰 보십시오 형님 신형 이게 훨씬 이쁘지요. 이게 이쁘나? 예. 눈깔이 바꿔 피네. 이게 더 벤츠답다. 이거보다는. 형님들. 아방가르드가 이쁩니다. 아방가르드. 아, 옛날 벤츠가 더 이뻐. 신형이죠. 신형 개 이쁘다래. 보십시오. 이게 350기네. 아, 저는 구형이 좋아요. 350기. 여기는 왜 가격표가 없지? 직원들 참가? 니가 말한 이 클라스 색깔 저 하나 있네. 니가 말한 이 클라스 여기 있네. 여기. 색깔 이거 아이가? 어떤 색깔이에요? 이거 이 클라스네. 흰색 타줘야지. 요왕 타는 거. 여기는 가격표가 안 나왔네. 팔렸나? 아 이거 저거네. 이 밥을 찍고 포맷팅. 자 자꾸 하고 있어. 와 이 솔직히 구형 극혐 아닙니까? 와 구형 극혐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예? 이 이쁜 차체 모델. 예? 와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디자인이? 얼마나 이쁩니까? CLS250 이게 포매틱이고요. 이게 C200이요, C200. 이쁘죠, 블랙. 시크릿 차체가 좀 작게 나왔어요. 범프 형님이 E350 탈 거예요. 포메틱. 차체는 좀 작아도 차 문 열려있.. 뭐.. 하자 있네 하자 있어. 개인적으로 진짜 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구형도 물론 이뻐요. 구형도 이뻐요. 근데 하지만 신차에 비교하자면은, 솔직히 나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CLA. 포매팅이네, 이건. AMG. 존나 이쁩니다 이게. 실이 막 작살이죠.
근데 CLA는 난 뒤태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앞태보다는. 그죠? 앞이 별로죠. 뒤태가 이뻐, 뒤태가. C20 포메틱이죠. 전화번호 걸렸지? 포메틱 C20번코도 이거 완전 벤츠 S같이 나왔다. S하고 똑같이 생겼다. 자,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절차. 3,500이네 이것도. 이 클래스가 많이 없네. 네, 형님. 네. 이클이 좀 많이 차가 잘 나가니까. 시클보다 차체가 지방에 옛날에 크,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클래스 딱 한 대 있는데 가격표가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이거 거래됐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래됐는 것 같아. 엄따 없어. 아, 오늘 벤츠 뭐, 오늘 뭐, 진짜 벤츠의 큰 형님이라 볼 수 있는 뭐, 어? 아, 간지지 제대로다, 진짜. 아, 이런 거 막 흑형들 내리면 진짜 간지지. 응? 그죠, 형님. 힐 한번 보세요, 어? 진짜 막. 아, 힐 한번 보세요. 총알 맞아도 뭐, 빵구도 안 날 것 같다. 칼 맞았네. 힐에 칼 맞았어. 가격 없어요. 가격 없어. 가자. 이 클래스가 없다. 조금만 3,300 정도면 형님 정리되더라고요. 어? 3,300 정도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비오가 보는 차는 이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가 그래도 뭐 시클 또 괜찮으면 가격만 괜찮으면 사면 되는데. 시클. 저 뒤에 저 검은색 C200 저것도 이쁘다 하니까. 저만한 거 저 검은 거? 예, 저 신형이요. 가격이 있더만. 네. 없네. 그, 아, 저 옆에 같은 그 차종 가격이 있던데. 3,300. 이게 다 벤츠 다 중고인데. 부산에서 중고차 제일 많은 데로 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중고차 제일 많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서면으로 가겠습니다. 수입차 제일 많지. 와, 별의별 거 다 했다. 쇼퍼카 빼고. 뭐, 람보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어, 드브라. 처음처럼 많이 어서오세요. 뽀뽀.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자동차 여기 들어가더라. 어딘 줄 알아? 여기 어디입니까? 네오 이름 뭐라고? 네오스버 압니다. 이게. 네오스버 안다고? 예. 네. 안다고 했다니까. 아... 코엑스 바로 옆입니다. 이게. 아니? 코엑스 나이트 클럽. 그 옛날 백악관 복귀도에. 여기입니까?
자켓에 들어가. 필요 없잖아. 행콘 필요 없다고요? 자켓. 차키 모르겠는데. 치가 좀 챙기라. 음료수 좀 먹자. 뭐 말아줄게. 자. 좀 잘 짝대 하라. 아, 이게 담배 끼자 마. 자, 왔다. 입구다, 입구. 입구, 부산에서는 수입차 제일 많다. 1층 다 수입차다. 마세라테 보이네. 8,800. 8,800 기블리 3.0 1세대 디젤. 마세라티. 예, 중고요. 여기는 싹싹 다 1층 다 수입차예요. 국산차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중 수입차들이 엄청 많지. 랜드로버. 랜드로버 스포츠. 이거 현거 하나 밑에. 이 차도 이쁘지. 이거 얼마에 나왔노? 5,000이에요. 와, 비싸네. 3.0 5,000. 몇 년식인데? 11년식이네. 물 좀 빼고 가자. 아니, 가자. 음료수도 좀 먹고. 와, 술 마셔진다. 부산에서는 수입차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여기 커피 뽑아 먹는 데 어디 있던데? 음료수 커피숍 어디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자. 커피, 아, 저쪽이구나. 일단 여기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좀 뽑아 먹고, 커피 좀 먹으면서 찾아볼게요. 야, 세차 제대로다. 번들번들하다, 차. 여기 E클래스 있네. 네. 얼마고? 가격 안 나네. 4,000km 탔네. 에이, 새차 아니다. 중고다. 그러니까 아, 중고 중고인데 안에서 키로수가 새차인데. 아, 일단 무조건 중고다. 4,000km 탔으면 가격이 한 1,000에서 1,500 그 정도 떨어지는데. 이거 타라, 이거. 어? 와, 씨발, 출혈하고 밟으면 이거 완전 뭐 개죽음이야. 커피숍 있네. 커피. 형이 아메리카노 큰 거, 꽃배기. 제일 큰 통. 제일 큰 사이즈. 화장실 가가지고 오줌 좀 넣고 갑시다. 편집 같은 거. 화장실 어디 갔나? 우와, 허브 있네.
잠시만요. 정말 뒤진 줄 알았다. 커피 시켰나? 어? 실험 왜 넣는데 내 거? 쓰바람이 당뇨 환자한테 뭐 작업하나? 이거 얼마고?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4600 안타. 어머, 이거는 가격이 없네. 캬, 질이네. 어? 근데 안에, 안에 차가, 이거는 차는 엄청 멋있는데, 안에가 좀 완전 포도더라고. 비오야, 술비오, 술비오, 뭔데? 아. 커피 나왔나? 몇 시까지? 아니, 들고 나가자. 커피 나왔나? 받아서 갖고 온나? 여, 방. 아, 되나. 커피 한잔 먹고 가자, 얘들아. 아, 힘들다. 수수는 좀 눌러줘. 수수는 별자. 제네시스 구형 프라다 중고로 사자. 프라다 괜찮지? 커피 왜 안 나와? 가자. 야, 가자. 아빠한테 이거 드리는 게 괜찮아요. 옆에 저어 드릴게요. 그 밑에 설탕이에요? 헤이즐넛 시럽이에요. 가자. 희호야. 저것도 모아야지, 씨. 커피 이 정도 모아야 될 거야, 이거. 그래, 이 정도면 모아줘야 모은 거지. 섞으셨습니까? 아.
아우 또 크다. 그래 이 정도 뭐야. 이 정도 뭐야. 그래 좀 먹은 거지. 디스커버리 폰에 요거 조지 요거 막 사고지. 그 가격을 왜 안 적어놨지? 이거는 이 정도 상담입니다. 12년식이네 디스커버리 폰. 뭐 벤츠에 지금 꼽히갖고 있어갖고 다른 차 뭐 100만이 시부리 봐야 뭐 안 돌아온다. 그죠? 아우디 A4 같은 것도 괜찮죠? 커버넌트. 아, A4 좁아요. 그러니까 C 형님 C랑 똑같습니다. C클이랑. 시클라스 4,550이네. 15년형이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응? 뭐 이거? 응. LS63 AMG S CLS 신차가 16,990. 자, 추천 절차 좀 열어주세요, 형님들. 추천 절차. 이게 520이네. 뭐? 이거? 520D. 네. 520D. 왜 가격을 다 안 적어놨지? 옛날엔 다 표시해놨던데. 지프 행글러 스포츠. 이 링컨입니다. 응? 이 링컨. 조지 부시 타는 차. 링컨. 조지 부시 타는 차 한 번 다. 왜 내가 빠져나가겠나 이거 뚱뚱이가. 이 전화해서 물어봐라. 자 우리 포현님 팬카 감사합니다. 이거 물어봐 전화해서. A7 카트로. 어? 아니 A7. 아니 니가 4천만이라 했으면 그거 뭐 알맞는 차를 봐라. 눈 계속 눈만 커진다. 형님 요 나와있네요. 거리 예정 가격 5,550만원. 5,550? 포메틱이랑 비싸네. 아방가 차 좋네. 3,350. A6 응? 디젤 3000. 가격은 괜찮네. 사고가 완전 무사고라는데. 제네시스 그러네 형님도. 아따 뭐 형님들 뭐 솔비오 차 사는데 100원짜리 하나 안 보태주면서. 예? 뭐 봐라 어? 스바람들이 아유. 아, 이거 못하. 보자. 쟤는 실수 없는데? 쟤는 실수 아까 저쪽은 있던데. 어? 저쪽이 있던데. 4,550. 시클. 시클인데 왜 4,550이지? 왜 비싸냐? 1년 됐다고. 어? 신차가 5,600이거든요. 니네 들어가지겠나?
5,600인데 4,500에 판매를 하니까 싼 게 안 날 거야. 와. 엔진 이건.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오, 람보다. 오, 람보 있네, 저쪽에. 람보로 있네. 와, 튀기네. 황금색으로 싹 다 돌로 쌌네. 람보르기니. 가격 보자. 내가 왜 보시는데? 추천 진짜도 안 쳐누르면서. 저 나중에 보자, 마지막에. 추천 올라오는 거 보고. 저게 완전 무슨 뭐. 한 2억은 넘지 싶다, 내가 봤을 때. 응,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도 안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2억은 넘지 싶다. 제네시스도 없구만. 젠시스 있네. 얼마고? 가격 밑에 안 적어놨나? 어? 없습니다. 없어? 44,000 타고 3.3 모던 이게 3,300cc 이게 형님 이 차가 한 6,000, 7,000 안 되네. 이게 CC야, 이거. 에이? 우와. 2350. 네. 파이가. 되는 거. 복수방에서 할 거예요. 아우디 잘 나옵니다. 이거 타라, 이거. 아, 전기차. 어? 아, 전기차 좋지, 씨발, 마. 어? 타고 가다 비 오는 날 감전돼 갖고, 씨발, 감전사대가. 어? 와, 17만 탄답니다. 뭐 이거? 네. 참 대단한 놈이네. 17만. 이거 17만 킬로 탔다고? 와.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528 가솔린 2,900. 저거 왜 이렇게 싸대? 몇 년식이래? 싼 거 아닙니다, 이게. 어? 6만 탔네요. 6만. BM 요즘 한, 그, 돈 많이 싸졌대요, 이거. 3,300, 아우디 A6. 그래, A6는 아니면 그쪽 봐 보면 되겠다. A6. 전시 쓰여있네. 4,790이네. 보통 5,000 한다니까요. 자동차 등록세랑 그 보험료랑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그것만 1,000만 원 잡고 있네요. 그러면 5,790, 5,800, 6,000 아닙니까? 부담된다니까요. 그. 제네시스 멋있단다. 물론 뭐 할부 기간 뭐 좀 길게 잡아갖고 뭐 그래 해도 되는데. 야, 흰색 카피네. 이거 4,250이다. 이게 괜찮네. 4,250이야? 어. 5,000만 원, 4,000만 원 내가 이거. 니 4,000만 원 본다며, 차가. 4,250인데. 250 더 써라. 비호야, 이게 값이, 이거 사라. 어? 바로 계약하자.
개 이쁘다고 난리다. 250 더 써라. 응? 형님. 좀 보면서 형님 잘이라고 형님 너무 그냥 이거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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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4천만 원대 본다니까. 비어 이거 살 아니냐고 딱. 아, 난 이 차 제일 이 쌍용에서 만든 차 중에 제일 못생겼다 못생긴 것 같아. 체험엔 원보다 투보다 이게 더 못생겼어. 쓰리죠.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야, 저거 완전 칠이네. 람보. 어? 저 안에 황금 색깔 봤지? 와. 람보 저거 칠이네.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 뭐. 비싸다. 7 시리즈. 그겁니다. 3,800. 연식이 오래됐겠지. 10년 됐네. 10년식이니까. 6년 전거네. 7 시리즈가. 어차피 나온 지 오래됐지. 차는 이쁘다. 10년식. 70이면 괜찮죠. 520부터는 이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끊었군요? 네네네. 네네네. 이거 그냥 이것도 괜찮아. 네. 얼마야? 86,000km 됐네. 얼마야? 몸 안 좋겠네. 이거 한 2,000만 원 조금 넘게 좀 살걸? 이거 한 2,000만 원 넘게 좀 살걸? 제네시스는 아직까지 이거 구형 이뻐요. 탈 수 있어요. 세차 억수도 이쁘게 반들반들하게 해놨네. 억수 깨끗하게 해놨네. 억수 깨끗하네요. 빨리 잘했네. 뭐야? 이거 형부의 채찍질 형님 차인데? 어? 이거 형부의 채찍질 형님 타는 차잖아, 이거. 3일 타고 질려갖고 형님 팔았지. 내가 알고 있지. 형부의 채찍질 형님 차. 이거 형부의 채찍질 형님 타던 차인데, 3일, 출고한 지 3일 돼갖고 팔았다. 재미없다고. 그래, 쟤는 요즘에 비행기 타고 다닌다, 이거. 여기 수입차 엄청 많습니다. 야, Q7 이것도 괜찮다. 6,400. 어? 6,400. 앞에 진짜 이쁘죠, Q7. 근데 뒤에가 좀 별로야. 뒤에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앞에는 진짜 이쁜데. 네, 진짜 이뻐요. 앞에는 진짜 이쁜 차인데. 뒤에가 뭔가 아쉬워요. Q7 정말. 연산동에 중고차 매장 큰 거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차 다 태워쳐먹고. 뭔데, Q3이네. 8,100. 아, 3,100. 3,100. Q3가 연비가 뺀것 같아. 응? 연비가. 이거는 강태가 안 냈네. 보자, 400이가, 500이네. S500.
있어요. 어? 이거 얼마짜리고? PDI 3500이네. 이거 체크 안 해놨네. A4 커버넌트도 괜찮은 것 같고. 어? A4 시리즈 커버넌트. 이거 3500짜리 이거? 네. 다이나믹도 괜찮고. 좁다? 예? 안 되는 거 아니 아니. 네. 좁다 저 그냥. 네, 저는 이거 손 안 쓰는데. 손 안 쓰는데. 이거 뱅뱅이 사버리는 것 같은데. 응? 이거? 누구 차라고? 뱅뱅 사거리라고 무슨 말? 뱅뱅 사거리? 시청자가. 가격 안 나와 있네요. 전화해서 물어봐라, 얼마인가. 한 4천 후반대 달라고. 아, 진짜, 막 여자가 타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아, 여자 타면 이쁘지. 네, 근데 남자 타도 이쁘다. 니 그치 생긴 애들 타면은, 호빠 선수지.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거 차 괜찮은데. 뒤에가 이뻐, 뒤에가. 뒤에 이쁘잖아. 중고차는 현금 다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중고차는 현금 다 주고 사는 게 맞다. 이자가 뭐, 새끼들 뭐. 몇백인데, 씨. 3년 하고 나면 한 800 되나? 이 차를 사갖고 왜 팔지? 안 타고. 350 블루텍 디젤이죠. 뭐, 지구에서 만들었던 차라고, 일명. 그냥 봐도 뭐, 63 AMG죠. 예. C클래스 63 AMG. 차는 좀 이쁜 것 같은데? 차는 좀, 돈질 좀 많이 했네. 좀 발랐네, 보니까, 차에. C63 2900 2980 예? 아 이거요? 아 중... 와 사장님 한번 틀려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또 네 이거 보고 왔었거든요. 중통 소리 한번 틀려주신다는데 사장님. 와 이거 또 이거 자동차 또 매장에 또 짬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중통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형님들. 예 2980, 저 2980짜리에요? 예. 13만. 13만 탔네. 어? 13만? 아, 많이 탔네. 와, 차키 보세요. 와. 와, 차키다. 아, 자 사장님께서 중통 한번 들려주신답니다. 뉴 C클래스구만. 뉴 C클 C63 AMG. 우와. 우와. 사운드 어디? 우와. 우와. 깨져났다. 우와. 우와. 와, 아, 이 튜링 한 거죠? 예? 튜링 한 예, 거야.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전부터, 예? 아프리카 TV 아십니까? 예, 아프리카 TV 알죠.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 친구가 지금 차를 살라고 이제 왔고. 아, 소리 좀 더 늘려야 돼. 아유, 지금 사장님 2만 명 보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더. 예, 2만 명. 아이고, 팽글 자, 팽글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아. 오, 응, 안사. 오,
눈가리가 움직이네. 진짜 장난 사고입니다. 예, 이 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정수원 팀장님 찾으세요. 정수원 네, 팀장님. 정수원 팀장 찾아. 정수원 팀장님 찾으시면 됩니다. 오토 여기 오토 이름 뭐지? 여기 우창 자동차 백화점 네오 슈퍼. 네오 슈퍼. 네오 슈퍼. 정수원 팀장님. 와, 차 지리네. 와. 이거 몇 개월 할부까지 됩니까? 할부는 지금 36개월 가능합니다. 36개월. 아, 이런 거 세컨카로 딱 나눠놓고 타면 괜찮지. 그렇죠. 예, 이런 거. 아, 본차. 고마를 차니까. 절대 정비 다 받은 거. 아. 자. 이거는 CLS63. 이거는 S63 쿠페. 아, 이거 말씀하세요? 예, 이건 쿠페. 아, 이야. S63 쿠페. 6,000 넘네. 6,000 넘지마. 이거 얼마 정도 나왔어요? 얼마에 나왔습니까? 1억 6,500. 1억 6,500. 미친 새끼, 이거 보고 6,000만 원짜리 차이. 그래, 임마. 아, 와, S63이네요. 팬이에요. 응? 이런 거 어떻습니까, 형님? 아, 이거 괜찮지. 근데 차가 좀 비싸다. 형님 왜, 아. 왜 근데 S63 와 쿠페 S63 쿠페 네, 세단 아니고 쿠페 우와 쿠페 장난 아니다 내부 봐라 우와 이야 질입니다 센스 있으시다 실장님께서 진정한 오너용차 아 이게 저 슈퍼카라 치면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슈퍼카하고 좀 느낌이 틀리긴 한데 고마를 포르쉐 치면 누구 정도? 포르쉐로요. 예. 포르쉐 등급으로 치면 그래도 카레라 중에 그래도 포에스 이상급. 아 포에스 이상. 이거 제로 맥 4초예요. 4초 정도 나오면 그래도 마르츠가 이게 120 마리. 와 330까지. 와, 아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신다고요? 예? 성함이? 아 저는 석지환 부장입니다. 석지환 부장님. 네. 석지환 부장님 찾아오세요. 이 친구 지금 차를 살라고 보러 왔는데. 아, 그렇죠. 일단 뭐 이런 차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니까. 이런 차는 뭐 저 대세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차. 1억 4천요? 1억 6천 5백. 1억 6천 5백. 신차가 2억. 아, 2억 용차. 국내 몇 대 없죠? 아. 국내 몇 대 없다고요? 국내 몇 대 없답니다. 아, 수고가 몇 대 안 됐습니다. 이야, 세다. 차키 한번 보세요. CLS63도 있는데, CLS63. CLS63. 원통도만 보여주는가요? 아, 이 클라스 보고 있어요. 이 차 보고 있어요. 디젤 차량 차도 아니면 휘발유 차량. 디젤에도 휘발유 상관없지. 있는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어떤데? 4,300이요? 4,300? 어디 저 밖에 있는 거? 저 앞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여공은 팔렸고요. 예. 그래 이렇게 또 오셔갖고 또 어? 차 시동 한번 더 들려주고 이래 해야지 그래 보는 김에 예 맞죠 딱 보고 오셔갖고 딱 키로 바로 문 열어주시더라고 예 이게 또 서비스 아니겠냐 오 라이트 이쁘다 요 디젤입니까? 네 디젤 아 14년 이상은 이거는 뭐 14년부터 여기 나오죠 14년 모델이구나 작년 등록이고 220 디젤 그냥 무난하게 뭐 탈 수 있는 뭐 그렇죠 기름 뭐 이거는 몇 개월까지? 이것도 3년이지 뭐 요거는 48개월까지 될 거예요 와 48개월이요 연식이 있어서 48개월 가능합니다 빨리 사고 가야 되겠네 이 나비도면 바로 빠지잖아요 네 많이 빠지죠 몇 킬로 탔습니까 이거? 4만 킬로 많이 안 탔네 14년형이에요
딱이네. 14년 전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명함 하나 받아라, 받아놔라. 예, 예. 어. 명함 한 장 보셨나요? 명함 안 봤다. 안 보셨어요. 내가 찍을게요. 네. 아, 그럼 사진 찍으면 되겠네. 우리 실장 지금 전화번호 다 올려놨어요. 가격이 이거 얼마라고요? 4,000? 4,300. 4,300. 디시도 안 됩니까? 10만 내고 20만 50 정도. 50. 아, 하시게 되면 4,000. 350에 광고 나가고 있어요. 아. 300까지 해드리는데 예. 또 이래 또 한마디 안 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사자. 이래 2년 되시면 어. 금방 빠진다.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 차를 급하게 좀 사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저 차랑 2년 되시면 뭐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예. 뭐 협력업체들도 다 받아야 되고. 아, 여기가 임 회장님 차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수입차는. 일단 부산 시내에서 1등. 예, 예. 딴 데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 맞습니다. 요즘 근생 했죠. 예. 금방 빠진다. 지하는 이제 수입, 국산차 위주로 나왔고. 아, 그렇습니다. 예. 완전 무사고. 예, 완전 무사고. 1인차도. 일단은 저희들은 저희 갖고 오는 차들 전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차랑 이 차량이 어떻게 탔던 차가 히스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져오니까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손님한테 팔 때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막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져오기 전에 센터에서 진단기 해가지고 진단기 예. 물려서 정확한 왜냐면은 가지고 왔는데 뭐가 뜨고 이러면은 저희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뭐 한두 푼 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적 같은 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 유무 성능 점검을 받는 거죠. 잘못 찍었나? 응. 아, 저거 찍는 겁니다. 아, 야, 이거 찍으면 안 되지. 이빨 터네. 어, 이거 씨발, 형 친구 코봉이 차 같은데. 넘버가 맞나? 8070. 어? 형 친구 코봉이 차 이 새끼 뭐 판다고 해라 하더만 이거 내놔 맞나 이거? 아닌데 맞나?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어허, 이 새끼가 여 또 숨어 있었네. 어? M 시리즈. 요 얼마짜리고? 요 지나가시겠나? 어, 8,300, 응, 꺼져. 니가 무슨 8,300이 지나하냐? 주제를 보고 차를, 주제를 알고 차를 보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아, 제 주제에 맞는 차 나왔습니다, 형님. 제 주제에 맞는 차. 와. 아, 제 주제에 맞는 차. 제 주제에 맞는 차인 것 같은데, 형님. 예. 가격이 안 적혔어요. 네. 가격이, 네, 안 적혀 있다.
야. 와. 어? 내가 이 차를 타면은 여자 어? 내가 이 차를 타면 여자들 다 내가 해운대 여자들 다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 타면. 어? 어, 2450. 2450만 밖에 안 하네. 어, 괜찮네. 진짜 여자친구한테 사주고 싶네. 돈 있으면, 그지? 아니, 내가 이거 타고 저 해운대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고 있으면 여자들 바로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다. 꿈 깰게. 아, 차가 너무 비싸다, 얘들아. 차가 너무 비싸. 돌 던진다. 아니, 차가 너무 비싸요. 내 주제에 맞는 차가 없다. 내 주제에 맞는 차가 없어. 아, 저기 있네, 내 주제에 맞는 차. 딱 내한테 맞는 차 찾았다, 얘들아. 딱 내한테 맞는 차 찾았어요. 어머, 내 스타일이다. 응? 진짜 럭셔리하고 아방가르드하고 다이나믹하고. 어? 오, 진짜 괜찮네. 내 주제. 굿모닝. 굿모닝. 얼마짜리야? 굿모닝. 빠인 땡큐 고마워유. 문 잠겼네 꼬레.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잠가놨나. 아, 손님들한테 딜러인 척 해볼게. 손님들한테 딜러인 척 해볼게. 손님들한테 딜러인 척 해보자. 요거 마음에 드시면 대가 좀 요 플러스 추천해드릴 만한 거 몇 개 한번 추천해드리고 힘들다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이거 하나 들고 있어야지. 이거 하나 들고 있어야지. 어? 틀린 줄 알 텐데. 와. 저 차 저 밖에 있는 게 제일 낫네. 아까 벤츠 이거 본 거. 지가 찾는 거. 벤츠들 좀 많은데 좀 많이 나갔어요. 그 제네시스하고 두 가지 보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신형용. 아니 저거. 저거 끝에 거 저거 맞아요. 신형 저거 제네시스 보실 바에야 저 가격으로 수입차고 깔끔한 거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산차도 수리비 부품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시는 게 아이고 수입차 타면은 뭐 고장 한번 나면 돈이 얼만데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고장률이 그러니까 많이 봐요. 고장률이 네. 덜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국산차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10만 넘어가면 똥차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막 아유 수입차 10만하고 국산차 10만원 천지 차이거든요. 수입차 10만에 국산차 한 25만급, 20만급 이상을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있어요. 그만큼 내고 좀 떼서. 맞아요, 맞아요. 예,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디 뭐 차 보러 오셨습니까? 비오야.
자, 꼴쟁갑 타이르면 꼴쟁 좀 널어주세요. 꼴쟁갑. 꼴쟁갑 타이밍이라면 꼴쟁 좀 널어주세요, 형님들. 앞방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안 물어봐. 예? 앞방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물어봐. 전액 되면 다 된답니다. 자, 꼴쟁 좀 널어주세요. 자, 자, 담배 주시오. 한 번 더 하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불 좀 더, 담배. 자. 어떤 놈이 차를 여 비상 깜빡이 켜놓고 여기서 살았노? 어? 뭐라 할까? 새끼가 뭐 차를 여 뭐 무슨 뭐 대포차가 이거? 어? 차를 새끼가 이게 뭐지? 아니 무보천지네 무보천지. 새끼가 이게 아주. 어디 갔어 이거? 나번에 전화해볼게. 이 새끼가 이게 장난하는 것 같다고 도로에 차를. 전화해서 뭐라 할게. 010-6728-4 잠시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4070 차주분입니까? 차를 여기다 갖다 대면 됩니까? 차 빼주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차 나가려는데 앞에 길 막고 있어갖고 차가 안 나가지잖아. 당장 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아니, 뭐라고 이야기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 어?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 물어보잖아 너희들한테. 마 이 새끼들 열리다. 아, 안 열리나? 방송이 힘들어. 자동차 출고하네. 자동차 출고한다. 자동차 출고하네. 액티언. 차량 마음에 드십니까, 사장님? 아, 뭐 방송을 예. 차량 한번 몰아보고. 예. 아, 이거 예? 아네요. 아시네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래요. 아우, 힐 봐라. 아우. 저 힐 빼 갖고 저 개고 가고 곧 저 삼겹살 굽고 싶네. 어? 저 힐 뽑아 가지고 저 개고기 갖고 고기 굽고 싶어. 차 다 봤나? 예. 이야기 다 했습니다. 뭐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거 다 물어봤나? 예. 얼마 든다 돼? 일단 리스 승비라고 갖고 형님. 이거 리스가? 운영 리스. 이거? 예. 얼마 지금, 얼마에 얼마나? 이거 포함된 가격이랍니다. 400 남았는데. 그 원래 차가는 3,900인 거죠, 형님. 그냥 그거 나머지 400까지 4,300 해갖고 그거 뭐지 리스 승계 수수료는 이제 본인이 지불해주고. 근데 너무 짧게 보고 형님 고르는 것 같아서 그냥 며칠 또 내 친구한테도 이거 해갖고
차는 뭐 다 똑같아. 그냥 사면 된다. 어? 눈 지그시 감고. 아니, 여기저기 저 옷 정말 많이 댕기셨으면서. 무슨 저는 한 번 보고 바로 타라. 아니, 야, 사라! 이거다. 아, 형은 새 차잖아. 새 차잖아. 참, 옛날에 요거 참, 어? 아이고, 요거만 지나가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어? 아유, 설레었었지, 이거, 응? 이제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이 다 돼보는데, 응? 아유. 저 뭔 개소리 개소리 하나, 아까부터. 면증이 없는데 렌트를 어떻게 해서 여행을 어떻게 가냐? 호랑인가, 저거? 아, 자동차 보러 오셨습니까? 네. 어떤 차 보러 오셨습니까? 아, 이 차 말씀이세요? 네. 야, 정과장한테 전화해갖고 빨래로 오라 해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예. 야, 아까 그 딜러 불러라, 저. 어? 아까 그 딜러 불러라. 전화해서 오라 해라. 아까 그 딜러 차가 아닙니다. 아니, 그, 저 전화해서 불러라. 그 사람 뽀찌 떼먹는다. 빨리. 어. 어,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잠시만요. 여기 내려오라 했거든요. 예. 커피숍에 가십니까? 예. 아이, 정과장! 어디 갔노? 빨리 전화해서 오라 해라. 지 차이라도 남의 차 팔아주면 저 뽀찌 떼먹는다, 저거. 실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과장님이다 무슨? 저 있네 저. 과장님, 저희 밑에 저 오녀민들 동생이 잡으러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손 금방 안 나오고 오겠습니다. 차 다 봤나니? 예. 아니, 그럼 저도 한번 가보려고. 가자, 이제. 아유, 씨발. 브로커 역할 재미없네. 힘드네. 브로커 힘드네. 아유. 정과장, 퇴근했나? 아, 진짜 덥네요. 아, 걸어 댕기니까. 뭘 맨날 삽입을 하라노, 이놈의 자동차는. 진짜 삽입해볼라, 아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뭘 전형적인 미친년이네, 저거. 아유, 아, 집에 가라. 어, 야, 집에 가라. 야, 니 새끼하고 내 방에 그 누나를 막 강퇴시키면 되나, 임마. 아니, 아까부터 형님 계속 어그로 끈다, 형님. 형님. 저 가지고, 형님. 새끼가, 이 웃긴 놈이냐고. 내 방에 막 500km 팽가만 사람을 새끼야. 니가 강퇴를 시키면 내가 뭐 되노, 임마.
밖에 없네. 새가 웃긴 놈이네. 니 내리라 그냥 걸어온나. 내 방에 500km 팽가해본 사람을 강제로 시키면 되나 이 양반아. 새끼 웃긴 놈이네 이거. 아 니가 충전해서 나한테 500개 쏘던가. 어? 아니 내한테 물어보고 강제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 방에 팬인데. 어? 새끼 웃긴 놈이네 이거. 여기 형님. 내 지갑 어디 갔노? 블랙 해주세요 형님. 자요. 블랙 해주세요 형님. 참 좋으네. 아유. 도로 좋습니다. 우짜고 5만원 그런 건데, 또 축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레이싱 모델 구경하러 가자고요. 레이싱 모델 어디 있습니까? 누구? 레이싱 모델 구경하러 가자는데요 이제. 레이싱 모델? 술비오 진짜 보면 볼수록 술비오라고. 뭐고? 와! 아니 저 아까 전에 차 그 저 뭐야 저 아까 남자 세 명 여자 둘이 하고 고운데 그 차 보러 왔잖아. 빨리 가 정과장. 이 새끼 미친놈이네. 여기까지 뛰어왔네. 손님 어디 갔냐고. 어? 정과장 여 미친놈이네. 여기까지 뛰어왔네. 아까 형님 근데 그 차 괜찮았습니까? 응? 마지막에 봤었던 거. 뭐 벤츠? 예. 벤츠 뭐 벤츠는 괜찮대. 괜찮지. 저 경력도 잘한다. 4년 할부 된다고. 아 그래 타라 열심히. 차는 뭐 다 똑같아. 4년? 차 디젤이기 때문에 키로는 와야.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수입차는 뭐 운영 리스트 쓴 게 사지 말라면 사던데 형이. 그 왜 그런 겁니까? 그거 왜 그런 거냐고? 저거는 차를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거다. 저거는 차를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네가 이제 벤츠 산다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거다. 저거는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무슨 아이고 총알탄 사나이도 아니고 쓰바람이. 어? 저거는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네가 벤츠를 산다니까 배가 아픈가 그러겠지. 뽑아라 충전기. 아, 새 차 할인받아서 사라. 새 차. 이거 후행차 비싸죠. 아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 차는 뭐. 야, 몇 명 보고 있네? 지금 1600명 뭐. 추천 몇 개인데? 추천 1000개입니다. 1000개? 600개 어디 갔노? 아까 저기 들어갈 때. 여보냐? 여보세요? 여보냐? 빙고 어디야? 엄마 얘 빙고 해 운전기 차 너무 막혀요. 어딘데? 해 운전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네요. 아 그래 날씨 어수럽네. 예. 아이고 야야 조심해서 올라. 아 어머니 아 센스가 뜨겁다 뜨겁다. 아 어머니 센스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되노?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제 본일 다 봤잖아. 네, 꺼져라. 네, 집에 가야죠 이제. 토사구팽입니까? 에? 네? 토사구팽이 뭐고? 토스트집 이름이 봐.
또 사고 병이 먹어. 있습니다. 아, 더불어, 와리 덥노. 아, 딱 와리 덥노. 나만 덥나.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하네. 뜻을 왜 모르냐. 어? 사냥이 끝나고 나서, 개 잡아먹는다고. 토사구팽이. 네. 토사구팽이가 사냥이 끝나고 개를 잡아먹는다고. 네. 사냥개, 뭐, 시키고 다 시키고, 사냥시키고, 뭐, 다 부려먹고 나중에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내한테, 니한테 그래도 했단 말인가? 어? 얼리를 내려라. 얼리를 내려라. 얼리를 아니 내려라. 시끄럽다 내려라. 에어컨 막 3단으로 틀어주고 통풍 시티 틀어줬는데 이 새끼가 막